정량 펌프의 원리는 인체의 심장박동 원리와 같습니다.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양을 정확하게 이송시켜주는 것이 정량 펌프의 역할입니다. 정량 펌프는 수처리 공정에서 정수용 약액을 주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정수장, 수용장 같이 약액이 정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무디 정량 펌프는 특허받은 등속도캠 보정 기술로 맥동을 최소화한 펌프입니다. 등속도캠이 두 개의 다이어 프렘을 동시에 왕복 운동시켜 맥동 발생을 최소화하고 투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무디 정량 펌프는 안정적인 연속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외에도 배관의 안정성 확보, 설치 비용과 약액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BLDC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쉽고 정확한 투출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비KH 시리즈는 유압 바이패스 방식의 정량 펌프로서 고압의 환경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대 투출압 130바까지 정밀 주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플런저의 왕복동 운동으로 유압류의 용적을 변화시켜 흡입 투출을 유도하고 작동유실의 유압류 배출량을 조절하여 투출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KD 시리즈는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다이어프램 정량 펌프입니다. 모터의 회전이 편심기구에 의하여 다이어프램 왕복 운동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서 약액을 흡입 투출하게 됩니다. 투출량은 다이어를 돌려 쉽게 조절됩니다. SP 시리즈는 솔레노이드 코일의 자기력을 활용한 다이어프램 정량 펌프입니다. 자기력이 다이어프램을 밀어내면서 약액을 투출하고 압축된 스프링이 다이어프램을 복원시켜 약액을 흡입합니다. 행정길이 및 행정수의 이원 제어로 정밀한 유량 제어가 가능하며 LED 상태 표시 등으로 운전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알 시리즈는 모터가 회전하는 힘을 샤프트를 통해 임펠러에 전달하고 회전되는 임펠러의 원심력으로 약액을 이송하는 원심 펌프입니다. 간단하고 편리한 조작으로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각종 약액을 다양한 현장에서 이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1980년 설립 이후 정량 펌프에 주력해온 천세 산업은 1986년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지금은 굴지의 외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수입 펌프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에 국산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천세산업은 현재까지 3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냈습니다.
해외 제품 일색이던 정량 펌프 시장에 국산 제품을 처음 선보였던 천세산업은 기술 국산화에 대한 자부심을 원동력으로 고품질의 제품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세산업은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고 고객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천세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국내 수건의 특허를 비롯한 표창, 해외 인증까지 천세산업이 보유한 환경 수처리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외 수처리 분야에서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세산업은 체계적인 공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제품은 모두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만 출하됩니다. 유량 검사를 비롯해 맥동, 소음, 진동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합격된 제품은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당사에서 제작되는 모든 제품은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정밀하게 조립되고 완성과 동시에 제품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국내 3개 영업소, 26개 대리점을 통해 전국에 판매되고 또한 전 세계 43개국에 수출하여 국내외에 정량 펌프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